충북 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제천시 신월동의 한 단독주택 밖 연탄난로 아궁이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신에 4도 화상을 입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를 인근에 사는 친척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탄 교체 작업 중 자신이 빼내던 연탄 위로 넘어지면서 몸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90대 노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1분쯤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의 한 주택마당 가마솥 앞에서 90대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숨졌습니다. 집에 홀로 거주하던 걸로 파악된 A씨는 인근 도로보수 공사를 위해 출근하던 인부가 발견해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옷을 통해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